꿀잼 보장, 만족 보장. 믿고 볼 수 있는 영화를 엄선해 추천해드리는 코너 믿고 보는 영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누군가를 설레면서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몸이 건조한 그저 그런 하루의 일상을 한 줄기 빗방울처럼 촉촉하게 적셔주고요, 또 한 줄기 햇빛처럼 찬란하게 만들어주면서 기분 좋은 설렘을 느끼게 해준 영화였습니다. 어떤 영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타지역이에요, 타지역. 이건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다. 갑작스런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 편지 고마워. 몇 가지 규칙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또닥또닥이라는 말 기분이 좋아져. 너에게 남쪽 바다의 소리를 담아 보낸다. 혹시 기회를 준다면 올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까? 비와 당신의 이야기. 우연히 시작된 편지가 전해준 설렘과 위로,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포스터를 보면은 마치 편지를 반으로 접었다 편 것처럼 자국이 찍혀있는데요. 강하늘 배우가 있는 쪽에는 From 서울이라고 써있고, 천우희 배우가 있는 쪽에는 From 부산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삼수생인 남자 주인공 영호가 초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소한, 한편으로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동창생 소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안녕. 갑작스런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부산에서 헌책방을 운영하는 소연의 동생 소희가 아픈 언니를 대신해서 그에게 답장을 쓰면서 전개되는 우정 혹은 로맨스를 담은 영화입니다. 자, 관람객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봤을지 관람평 먼저 보겠습니다. 강하늘의 매력을 살려준 영화, 거기에 천우희는 연기 대박, 강소라도 매력 쩔었다. 비 오는 거 싫어하는데 오늘은 비 왔으면 좋겠는 그런 영화. 맞습니다. 이게 다 보고 나면 하늘을 좀 쳐다보게 되고 왠지 좀 비를 기다리게 되는 영화예요. 네, 뭐 영화 자체가 기다림에 관한 영화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영호가 보낸 편지에 소희가 아픈 언니 소연을 대신해서 답장을 쓰면서 단서를 댔죠. 몇 가지 규칙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두 사람은 그 일상이 설렘과 기다림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는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자 하는 아주 가능성 낮은 약속을 하게 되면서, 영호는 물론이고요, 그걸 지켜보는 관객들까지 덩달아서 비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마법이 펼쳐집니다. 혹시 기회를 준다면 올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호가 약간 투덜거리는 불평도 하죠. 비가 오면 만나자고 했던 그 말이 처음에는 좀 원망스러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끝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혹시 사정이 있는 거면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난 너 좋으니까 기다려볼게. 그래서 이제 소희를 기다리는 장면이 유독 많은데, 이 설렘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10대 시절을 많이 떠올랐다고 해요. 내가 저때 저렇게 기다렸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맞아, 나 저렇게 했었었는데,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기하면서도 되게 편안했어요. 심지어 이랬던 게 군복 입고 기다릴 때. 아, 그쵸. 네. 와,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까지 기다린단 말이야 하면서 짠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청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배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강하늘, 강하늘 씨가 순수한 청년 영호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강하늘 배우의 4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인데요. 그간 뭐 스물, 세시봉, 또 동주, 청년 경찰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청춘의 초상을 선보여 왔었죠. 그렇죠. 이번 작품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지, 하는 일을 좋아해야 할지 고민하는 어떤 삼수생 역을 맡았는데, 꿈을 두고 고민하는 청춘의 얼굴이 강하늘 배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네, 평소에 강하늘 씨가 이제 캐릭터를 맡게 되면 이입을 해서 이 역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먼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맡았던 어떤 다른 작품들도 분명히 나의 모습이지만 이 역할이면 어땠을지가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었다면 영호는 뭐 어떤 청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 되게 애매하지만 내가 진짜 저때 어땠지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하늘이라는 배우의 20대를 살짝 엿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그 아픈 언니 대신에 영호와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소희 역은 천우희 배우가 맡았는데 그동안 사실은 좀 강력한 캐릭터들을 연기를 해왔습니다. 이분은 뭐 써니에서도 그랬고 곡성, 한공주 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런 강렬함을 좀 살짝 내려놨고요. 친근하면서도 좀 평범한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그게 또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동안 좀 어둡고 쓴 그런 캐릭터를 했다면 이번에는 아주 밝고 좀 옆집 언니, 옆집 동생 같은 그런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소희도 역시 뭐 가족 간의 문제들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고민이 많은 그런 청춘이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서 혼책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에게도 이루고픈 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나 대학 안 간 거 섭섭하지 않아? 무슨 기대를 했어야 섭섭한 것도 있는 거지. 야, 못 간 거지 안 간 거야? 언니는 독학하고도 수학했는데 언니는 꿈이 있고 너는 없는 차이야. 나도 꿈 있었거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변했지만 또 영호와 편지를 주고받게 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고 다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언니를 위장하고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서 영호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는 만큼 미안함도 또 양심의 가책도 커지게 되는데요. 여러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생각 외의 배우가 이분에서 특별 출연이라고 돼 있는데 영호와 함께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호감을 표현하는 친구. 우리 작년에도 수업 같이 들었지? 글쎄요. 진짜 나 기억 안 나? 그 친구 이름 기억나세요? 소라 아닌가요? 캐릭터의 이름이 안 나와서 저도 강소라 씨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캐릭터를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뭐 밀당 같은 거 1도 없이 대시를 하거든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거침없는 아주 발랄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너와 내가 함께 하늘을 보고 있잖아. 참 그 이름이 없는 캐릭터는 오랜만이에요. 네, 초반에 네. 이제 너나 기억나? 막 이럴 때 네. 진짜 나 기억 안 나? 그 강하늘 씨가 그러잖아요. 나도 너 이름 알아. 나만큼 흔한 이름. 이라고 말해서 이름이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 끝까지 이름이 안 나오고요. 그냥 영화를 검색해서 인물 소개란에서 그녀의 이름이 수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왜 등장하지 않나 했더니 조진모 감독의 의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설정을 했고요. 겉으로는 굉장히 밝고 유쾌한 성격이지만 또 그 가정사도 굉장히 복잡하고 알고 보면 누구보다 외롭고 또 눈물도 있고 내면에는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그런 캐릭터였죠.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훗날 기억하기 좋을 거야. 장국영이 떠난 날 함께 있었다고. 2000년대 감성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보시길. 고3이라 그런지 영호의 대사와 상황들이 많이 와닿았다. 2000년대 초를 경험하지 않아도 공감되고 위안을 받았다. 자,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고요. 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데 가로 본능을 신기해하는 시대였어요. 가로 본능! 우와 짱이다! 장국영이다! 나 이거 실제로 처음 봤어! 이 가로 본능 처음 나왔을 때도 기억나거든요. 2008년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SNS도 없었고 뭐 깨톡도 당연히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이 휴대전화기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자 정도는 주고받을 수 있었고 또 한창 뭐 싸이월드
I Love School 이런 거는 인기가 있었을 때거든요. 굉장히 아날로그적으로 이런 쉬운 매체로 접근하지 않고 이 편지라는 매개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이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더욱더 없어진 그럼요. 그때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그런 향수를 자극을 하더라고요. 짧은 생일카드 말고 이렇게 긴 편지는 처음이야. 근데 그런 감성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이 소희가 자기가 하늘을 보는 마법을 부릴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약간 반투명 종이에다가 일부러 좌우를 거꾸로 바꾼 글씨를 적은 그런 편지를 보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으려면 이제 뒤집어서 하늘에 비춰야지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가슴 설레고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PS 마술 끝. 고개 내려도 됨. 자, 이제는 뭐 사라져가고 있는 헌책방. 여기 또 주요 장소로 나오잖아요. 헌책방이 주는 그 시절의 따뜻한 감성이 좀 묻어 있었고요. 옛날에는 그 헌책방 가면 그 정말 그 오래된 책 냄새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약간 꼬레꼬레한 냄새. 네, 그런 냄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장소는 이제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소희의 주요 장소인데요. 이 천우희 배우가 이런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중고서점의 매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새 주인을 만나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게 해주기 때문에 그 느낌이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런 장면도 나오죠. LP판을 팔려고 한 손님이 왔는데 혹시 이런 것도 매입하나요? 처음에는 장당 1,000원으로 이미 값을 치렀다가 장당 1,000원 괜찮으세요? 다시 나가서 아 이거 1,000원짜리 물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값을 더 쳐주잖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요. 좀 들어서. 아 그만큼 물건을 그냥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시간이나 추억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왜 더 줬어? 글쎄? 얘네들을 왠지 1,000원짜리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영호 아버지의 가죽 공방과 영호의 우산 공방. 이 우산 공방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아날로그했어요. 근데 이 우산 공방 간판을 보시면 소희가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바로 그 말이죠. 또닥또닥이라는 말이 거꾸로 쓴 글씨 그대로 간판에 적혀 있고요. 내부에 다양한 알록달록한 우산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비주얼적으로. 그리고 직접 만든 우산을 또 수진에게 선물을 해주잖아요. 이거 가져가. 선물. 겉에서 봤을 때는 핫핑크. 그냥 선명한 우산인데 탁 피니까 그 안에 쫙 별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담아낸 우산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OST가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혼자 봤는데 너무 감성 촉촉하고 좋아서 엄마랑도 한 번 더 보려고요. 장면 장면마다 적세적소의 OST들이 너무 좋았고 또 이게 사실 화면이 예쁘다 보니까 뭔가 좀 뮤직비디오를 보는 그런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감각적이고 막 좀 예쁘고 네. 그런 화면도 예뻤고 사람들도 예뻤고요. 사실 이렇게 음악이 좋은 거는 당연히 믿고 보는 음악감독팀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김준석 음악감독을 필두로 영화 과속 스캔들, 써니 그리고 스윙키즈 또 드라마 시그널, 비밀의 숲, 펜트하우스 등에서 음악을 선보여왔던 영상음악 작곡가 그룹인 무비클로저가 참여를 했기 때문인데요. 밝고 경쾌한 음악, 또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음악으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시간에 스며든 영호와 소희의 감정선을 다채롭게 그려내고 몰입감을 끌어올려주었습니다. 혹시 기회를 준다면 올해 마지막 날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자, 이 영화의 믿고 보는 장면,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뽑은 장면 보시죠. 친구야, 이제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가끔엔 억울한 생각도 들어. 내 20대 시절이 온통 알 수 없는 기다림으로 가득했으니 말이야. 난 지금 우산 장수가 됐어. 생각해보면 내 20대는 우산과 비슷한 것 같다. 매번 잃어버리고 녹슬고 끊어지고 없어지고 생긴 것도 마냥 똑같고 그래도 잊지 못할 시절이었어. 자, 뭐 이제 더 이상 안 기다리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보여줬는데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좀 웃긴 생각을 한 게 내년엔 안 기다릴까? 지금까지 매년 기다려왔는데
내년에는 안 기다릴 수 있을까? 뭐 요 생각이 약간 웃기는 생각처럼 좀 들기도 했고요. 근데 정말 그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은 나라면 정말 기다렸을까? Am I which way so? 아유 씨. I want to lose my weight. 저는 근데 이 장면이 또 새롭게 해석됐던 게 그래요? 저게 마치 그냥 소희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한 인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희망,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우산처럼 계속 잃어버리고 계속 짓밟히면서 계속 무언가를 기다리는 게 우리 모두의 청춘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어느 장면 뽑으셨나요? 보실까요? 친구도 하나 만나요. 이 장면에서 좀 굉장히 아하. 막 통쾌하더라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친구들이 착해요? 저걸 아무도 안 가져가고 저렇게 계속 걸어두고. 야, 그거 가지고 다른 학원 등록하는 거 아니지? 내 술 적당히 먹고. 자기도 무서웠어. 이게 현실적이야. 저게 되게 리얼하죠. 네. 왜 이 장면을 꼽으셨어요? 일단은 저 돈을 저렇게 차지할 줄 몰랐고요. 통쾌한 마음도 들었고 저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는데 저 장면을 딱 보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아, 기다림이라는 게 절대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구나. 능동적인 선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나타나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앉아서 기다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건 나의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렇게 딱 돈봉투를 차지하고 나가는 게 아, 영호가 마냥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뭔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신도 저런 걸 기다리겠다는 거를 의지를 갖고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지를 갖고 한다. 자, 이렇게 의지를 갖고 기다려온 영호와 소희는 과연 비가 오는 12월 31일 날 서로를 만났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리모컨의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Why they put you in a fire tower? Well, I'm just lucky, I guess. You in trouble? Are you someone I can trust? I worried about what he might know. We promise absolutes. We're leaving right now. We find this boy and put down anyone who sees our faces. You really want to die for this kid? I promise you, I'll get us out of this.